사실 현재 67분이 시실 못. 언론에서 오신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또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. 도저히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질 않아서 죄송합니다.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80년 대학 1학년 때 도청을 들어가서 통역을 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. 그 첫째는 북쪽에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한지를 모르겠다. 너무너무 원통하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데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서 쨍쨍 울립니다.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있습니다.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. 여러분,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또 앞으로 광주의 그 피해자의 가족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제 지방에서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이분들을 다 포용하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그 자기의 뭐 조상이나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. 더 긴 말씀은 드릴 것 없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